피해자들은요, 진실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 검사해보세요라고 권하시면 이걸 확인해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거짓말 탐지기, 정식 명칭은 심리생리검사라고 하는데요. 그 검사를 과연 해야 하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어떤 원리로 한번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으러 가시면 아시겠지만 몸에 여러 가지 검사 도구를 부착을 하고요. 검사관이 질문을 합니다. 그 답변을 할 때 호흡, 맥박, 그리고 뇌파 변화, 여러 가지 몸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을 해서 피의자의 답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걸 측정해내는 게 바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짓말 탐지 검사할 때 변호사님 같이 가주세요 하는데, 일단 수사 규칙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거짓말 탐지기엔 변호인이 입회할 수가 없습니다. 가도 어차피 대기실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혼자 가서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언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할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권하는 이유는 수사관이 고민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 기소인가? 불기소인가? 피해자 말도 일관되긴 하지만 피해자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약간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범행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시간이 상당 기간 흘러서 고소가 돼서 피해자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살짝 드는데 피의자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해요. 그러면 어떤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요, 피해자한테도 거짓말 탐지기 권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피해자분들은 내가 피해당한 거 맞으니까 저 할래요. 물론 피해자한테 거짓말 탐지기 조사 시키면 많은 경우에 진실 반응이 나오긴 하지만요, 가끔 판단 불능이나 거짓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검사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양자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더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는 결과지에 대해서 그냥 수사 기록에만 보전해 놓고 증거 기록으로 굳이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본인한테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저 해야 돼요 변호사님?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절대적인 정답은 없어요.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불리한 가능성이 좀 높다. 그건 사실입니다. 통계상 한 10명을 시킨다 그러면요, 한 8, 9명은 거짓 반응, 아니면요 한두 명은 판단 불능이 나와요. 진실은요, 10명 중에 1명? 왜냐면은 진짜 자기가 결백해도 막상 그 거짓말 탐지기실에서 들어가서 몸에 막 부착하고 막 질문 받으면 떨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짓 반응이나 판단 불능이 나오면 사실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단 잃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인을 면담했을 때 이분이 좀 담담한 성격이 아니거나 아니면 좀 불리한 사건인 경우에는 저는 하시지 말라고 해요. 근데 제가 담당했던 강간 사건 중에 두 명 정도의 의뢰인한테는 제가 하세요라고 얘기한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사건이 일단요 굉장히 억울했고, 그분이 경찰서 가기 전부터 이미 저희가 확보해 놓은 증거들로 인해서 저는 무혐의를 받을 자신이 있었어요. 플러스 그 분들의 성향이 굉장히 침착하시고 성격 자체가 기복이었고 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심리생리 검사해도 충분히 진실 반응이 나오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세요 라고 했고 그 두 분 진실 반응 나왔죠. 그래서 경찰 단계 때 빠르게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권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건 자체에서 증거가 좀 빈약하다든지 뭔가 불리한 정황이 있으면 저는 굳이 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가장 정확한 판단은 본인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사안에 맞춰서, 의뢰인에 맞춰서 정확한 조언을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피해자들한테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피해자들은요, 진실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수사기관도 피해자한테 시켰을 때는 당연히 진실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소 의견에 하나의 힘을 보태려고 이제 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거짓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기소해요?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 검사 해보세요라고 권하시면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가해자는 하나요?
일단 가해자가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반드시 양자가 같이 해야지 피해자만 거짓말 탐지기 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이런 부분은 성범죄 피해자분들도 반드시 유념하셔서 상대방이 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신과정 치료 많이 받으시고 약물 치료 받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그 사실 여부에 따라서 진짜 하고 말고를 전략적으로 판단을 딱 해야 되는 거네요. 내 성격이랑 그런 거 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피의자 중에서도 정신과 치료 받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수사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이나 네 불안 증세에 시달리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억울하고 이제 그런 때고 때문에 혹은 또 지병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걸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면은 그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검사를 해라 마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권유를 드리는 거죠. 이번엔 혹시 거짓말 탐지기 해볼 수 있는 샘플을 좀 볼까요? 아, 저 집에 거짓말 탐지기 있어요. 아, 그래서 손가락 놓고 하는 거. 아, 손가락 놓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엄마는 장난감을 사줄 것이다. 삐 이러면 진실. 근데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손 넣고 이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모든 기계의 심박수랑 이런 거 다 연결해서 하는 거라서 실증에서 우리가 흔하게 예능에서 보는 그런 거짓말 탐지기랑 실제의 기계는 좀 달라요. 네, 오늘은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뭐고 언제 수사기관에서 그걸 요구하고 그걸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사안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거짓말 탐지기가 본인에게 득이 될 때 본인이 현명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콘텐츠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